다음 소식입니다. 청와대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관람객들이 몰리는 코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뿐인데 악취에 또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용하기에도 어렵습니다. 화장실을 더 만들겠다며 7억 넘는 예산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. 관람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코스인데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뿐입니다. 청와대 내에는 실내 화장실 두 곳과 또 다른 간이 화장실 두 곳도 있는데 이 코스와는 떨어져 있어서 관람객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. 유일한 화장실에 관람객들이 몰리다 보니 매일 청소해도 근처만 가면 화장실 냄새가 진동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배어 있어가지고. 이 냄새 어쩔 수 없지 뭐. 왜냐면 벤트레이션이 안 되니까. 아니지. 청소를 해서 냄새를 뺄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아닌 것 같아. 좁은 계단 위에 설치돼 어르신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. 청와대를 관리해왔던 문화재청이 올해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며 예산 7억 100만 원을 배정받은 뒤 올해 3월 말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면서 예산도 그대로 이관됐는데 새 화장실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. 화장실 신축 계획이 관저 관리동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바뀌면서 시설 공사비는 오히려 1억 7천여만 원 늘어났습니다.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고 예산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사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를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문체부 측은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노유진입니다.